3학년 1과 비상기임 대화문 커뮤니케이션 같이 살펴볼 거예요. 보자. Sally, how come you don't talk much with Anna these days? 라고 물어봤어요. How come은요? 왜, 어째서? 라고 하는 why 동의어예요. 한번 통화했어요. 그럼 왜 너가 뭘안 하냐? Don't talk, 말을 안 하니, 많이, 누구랑? 옛날랑 these days 하면 요즘이란 뜻이죠. Well, 글쎄요, I'm upset. 내가 upset 했어요. About an argument we had. 우리가 지금 다툼을 했다라는 거야. 다툼을 해서 내가 지금 마음이 상당히 불쾌해라고 얘기했죠. 어떤 다툼인데요? 우리가 했었던 다툼 이렇게 써있죠. We had. 여기가 빠져있는 거지, 얘들아? 이렇게 꽂아보면 되는 거야. 다툼. 그럼 다시 영어 표현으로 먼저 배워본다면요. 다툼을 하다가 뭘까? Have an argument가 되겠죠. Have an argument일 거예요. 그럼 논쟁을 하다, 다툼을 하다. 이렇게 논쟁하다, 다툼하다. 와이어 업셋. 도대체 왜너 기분이 상한 건데?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she kept 그녀가 kept cutting me off 뭐가 된다? cutting me off 끼어든다라는 거죠. 말을 싹둑 잘라 먹는 거야. in the middle of my sentences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 문장 있어요. 나의 문장. in the middle of를 전치사 구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얘들아. 중간에 라는 뜻이겠죠. 나의 문장 중간에 뭐 해야 된다? 나를 cut off, 계속해서 끼어든다, 참견한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표현이 하나 등장했네. 당연히 적어 놔야 돼요, 얘들아. cut A off. 그러면 뭐 A를 자르다 또는 끼어들다 이 정도로 해석해도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keep 더하기 동명사 있죠? ing 형태. 요 뜻이 뭐냐면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었던 거죠. 근데 이 keep a of 이 부분 있잖아요. 지금 me라고 써 있죠. 대명사니까 사이에 들어왔다라는 거지. 이게 이어 동사라는 개념이었어. 그래서 만약에 cut off 사이에다가 명사 쓰는 건 가능하지. 그다음에 cut off 한 다음에 명사 끝에다 쓰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명사의 위치는 상관없지만 대명사 있죠? 대명사는 반드시 어디? 중간에만 쓰셔야 되는 거죠. 대명사를 만약에 저 끝에다가 갖다 놓으면 될까 안 될까?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me가 이렇게 사이에 낑겨 있어야만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다음 keep 더하기 동명사예요. 누구 쓰면 안 돼? 투부정사 쓰면 틀려. 라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두 가지. 이 문장이 되게 중요했겠죠. 캡트니까 킵의 과거고요. 그죠? 그녀가 계속해서 내가 말하는데 문장 중간에 계속 싹둑싹둑 잘라 먹었어. 이러는 거야. So, I got mad. 그러니까 결과죠. 결과예요. 그래서 나 어땠어요? 나 엄청 화났겠죠. I got mad. 그리고 we argued. 우리가 뭐 했어요? 다퉜죠. argued. 잘 보시면 have an argument라고 아까 썼었던 부분 있잖아요. 이게 argument로 끝나니까 이거는 명사거든요, 지금. 근데 have an argument 이 전체를 동의어로 바꿔봐라 하면 한 단어로 argue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argue는 동사거든요. 뭔지 알겠지? have an argument, argue 동의어인 거야. 오케이? 우리 싸웠어요. 그리고 I stopped. 나 어떻게 했을까? 싸웠으니까 이제 말을 안 했겠죠. Talking to her 라고 써있네. 목적어자인 거죠. 나 그녀랑 말하는 거 멈춰버렸어요. 라고 써있죠. 우리 stop.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나온 거예요. 공간 혹시 여기 될까? 안 되면 여기다 써도 돼요. 그죠? 나는 여기다 쓸게요. Stop은 뒤에 목적어 자리에다가 누굴 쓰는지에 따라서 의미 차이가 있던 거죠. 동명사를 쓰면 과거에 했던 일을 멈추다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만약에 to 부정사를 쓰면요. 미래에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녀랑 옛날에 안 싸웠을 때는 대화를 했는데
말해오던 것을 내가 멈췄어. 즉, 동명사가를 꼭 써야만 하는 거죠. 학교 시험에서는 당연히 이 자리에 막 투톱 이렇게 내겠지. 그럼 우리 안 돼요라고 거꾸로 알면 되는 거겠죠. Oh, I'm sorry to hear that.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유감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Sorry. 유감스러운 이란 뜻이죠. 그럼 내가 그 말을 들어서 유감이야 라고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 지금 투부정사이긴 하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투부정사인데 부사적 용법 중에서 뭐다? 감정의 원인이라는 거였겠죠? 뭐뭐 해서 유감을 느끼다 였으니까. 그 말을 들어서 내가 유감이야. 이해할 수 있죠? 여자 이름은 누구라고요? 이게 셀리인 거지? 셀리? 남자애가 셀리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엔나랑 뭔일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엔나랑 셀리가 싸운 거예요. 남자랑 싸운 건 아니에요. 그죠? 자, 2번 볼게요. How is your science homework going? 요거는 수거로 우리가 또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등장했는데요. How is 한 다음에 이만큼 잡아가지고 A라고 써놓을게요. 한 다음에 going까지요. 다시 배워보자. 아래에다가 써보죠. How is A going? How is A going? 그러면 A는 어떻게 돼가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과학 숙제는 어떻게 돼가니? 어떻게 진행 중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진행 중이야?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됐죠? 그랬더니 not good, 좋지 않아 라고 쓴 거겠죠. no 말고 not good이에요. 왜냐면 숙제가 it이죠. 그럼 it is not good, it is not going well 이런 뜻인 거예요. not good의 동의어가 될수 있는 게 뭐가 있다? 여기 뽑아서 it is not going well. 그럼 잘 진행되지 않아 라는 뜻이겠죠. 잘 진행되지 않아 라고 써보면 되겠고, I'm sad about my science group.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뭐 때문에? 나의 과학 그 그룹 때문에 같이 하는 동아리 그룹이겠죠. What's wrong?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물어봤죠. What's wrong?의 동의어가 될수 있는 것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어떤 게 있더라? What's the matter? 이런 거. What's the matter? 아니면 What's the problem?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The group members 그 그룹 과학 그룹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멤버들이 only 오직 speak 말하는데 never listen 뭘안 해요? 들어주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사 두개 맞죠? and 기준으로 never의 위치도 보였어요.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 앞에다 쓴다. 그치? 절대로 절대로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I don't think, 나 생각하지 않아요. 뭐를? 이만큼을. 이만큼 전체를 잡아서 쓸 말이 생긴 거죠. 크게 묶어주셔서 아래에다가 목적어 역할이라고 일단 쓰면 좋겠죠. 목적어 자리에 나온 대시니까요. 정체는 뭐겠다? 명접이겠다. 그치? 그리고 나서 색깔을 돌려볼게요. We can finish the homework on time.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명접은 목적어 역할에 잡혔을 때 생략이 가능한 거죠. 그것도 하나 기억하면 좋죠. 항상이야. 영어에서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 that을 만났을 때 얘가 동시에 무슨 역할하면 목적어 역할을 하면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 원하면 뺍니다라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면 나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숙제를 제 시간에 끝낼 거라고. 온타임 뜻이 뭐라고요? 제 시간에 That's too bad. 그거 참안 됐네. 이래야 되겠죠. 이거 That's too good.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의미상 단어 쓰임 같은 거 챙기면 되는 거죠, 이거는? 오케이. 다음 거 이어가 볼게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야 돼. 알았지? 자, Why the long face, Julie? 요거는요, 얘들아. 직역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줄리아, 너 얼굴 왜 길어? 이거지. 근데 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이게 long이 무슨 뜻이었을까? 너왜 우울한 표정이야? 이런 거겠지. 우울한 표정인 거야, 도대체. 너뭔일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지. Why the long face? 잡아가지고, 이거 누구의 동의어가 돼요? 우리 아까 본 거. What's wrong? 의 동의어겠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너뭔 일이야? 했더니, I got angry. 그럼 여기 남자가 질문했어요. 누구한테? 줄리한테 질문했던 거죠. 그럼 줄리가 대답했어요. I got angry. 나 화났어. 이거 느껴졌어요? 사실 get 더하기 형용사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get에다가 형용사를 더하면 뭐뭐하게 되다라는 뜻인 거죠. I got happy. 하면 행복해지다. I got mad. 내가 화나게 되다.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I got angry. 누구한테? And my sister. Yesterday. 어저께 동생한테 화났어. 그리고 said. 말해버렸대요. 동사 두개 맞죠, 이렇게. 양쪽의 과거 시제도 보였어요. 양쪽의 과거로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시제? 일치시키는 거야. Said some mean things to her. 그러면 mean의 뜻이 뭐였지, 얘들아? mean은 원래 뜻이 두 갠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mean의 뜻은 뭘까? 동사로, 얘들아? 의미하다였죠. 근데 두 번째, 형용사로 못된 심술이라는 뜻이 있는 거지, 얘들아. 요 단어 꼭 알아야 돼. 심술고지. 그러니까 내가 못된 말을 좀 했대요. 동생한테 말이야. 싸웠으니까 그랬겠지. So why are you angry? 이유가 뭔데? 당연히 이유를 물어봤겠지. 이 조자리에다가 막 how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겠지, 얘들아. 상황상 뭐가 문제인데라고 물었지. I was really tired and I wanted to sleep. 내가 되게 피곤했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잠을 좀 자고 싶었대요. 하지만 선생님, 혜지쌤, 보아를 오라 그러고 쟤네를 보내. 네. 하지만 she was talking. 그녀가 was talking loudly on the phone. 뭐였더래요? 내가 엄청 졸리고 막 잠자고 싶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전화로 막큰 소리로 막 대화를 하더래요. 되게 짜증이 났겠죠. I was really upset about that. 나 진짜로 화났었어. 느껴져요, 얘들아? 주어, 동사, 보어. 이 정도 괜찮아요? About that. 그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that에 대해서 물어봤어. 뭐 때문에 화났니? 그럼 요 부분을 밑줄 치면 되는 거 맞죠? 전화로 큰 소리를 대화했어. 누가? 동생이요. 그쵸? I see. 알겠어. 라는 뜻이죠. I see. 나는 보여요. 하면 망하는 거야. 알았지? 알겠어. 라는 뜻이지? 알겠어. I understand. 이런 말이지. 이해된다. 이런 뜻이야. 여기다가 우리 예쁘게 understand 하나만 그냥 써놓고 가자. Understand? 알것 같아. 이랬죠. 그리고 you two, 너네 두명 haven't worked it out yet. Haven't worked it out yet. 이라고 되어 있는데 work out을 애들 알아야 돼. 되게 중요한 표현이 들어온 거거든요. 선생님이 여기다 써볼게. Work it out. 지금 이렇게 써 있잖아요. 대명사가 사이에 낑긴 건 보였지. 이어동사라는 거였잖아요. 원래 workout은 대표적인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운동하다예요. 근데 우리 지금 본문에서는 해결하다라는 뜻으로 나온다. 그래서 solve겠지, solve. solve 이렇게. 그러면 haven't worked it out yet 이렇게 물어봤죠. yet 하면 아직이거든요. 그럼 아직 haven't 찾아보죠. haven't 잡아서 아직. 그러니까 딱 보면 시제가 나왔네. 현재 완료 시제에서 yet을 썼으니까 완료용법이겠네. 완료용법 이렇게 달아서 야너 아직도 지금 해결을 안한 거야? 안 풀었어? 이렇게 물어봤죠. 일단 no, not yet. 무슨 소리일까? 풀었어? 안 풀었어? no니까 안푼 거야. 그치? 그러니까 컨텐츠로 봐야 돼. haven't. 부정이라고 해서 부정하면 긍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맞지? 아직 해결 못 했대요. I want to say. 나뭐 하고 싶어? 나 말하고 싶어. 뭘 말하고 싶대요? I'm sorry.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대. 뭐에 대해서? 여기 색깔 넣어볼까? That I was mean to her. 이렇게 닫으면 되겠죠. 요거는 왜 미안한지 그 이유를 써놓은 거야. 여기다가 감정의 원인. 이라고 써시면 되겠고, sorry에 대한 이유를 잡아놓은 거죠. 내가 그녀한테 심술궂게 대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나 말하고 싶어요. But, 하지만요, I do not know how라고 돼 있죠. 내가 모르겠어요. How,
이게 뭔 소리일까? 방법을 모르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how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래, 학교에서. 그럼 뭐라고 쓰면 좋을까? How to say sorry 였겠죠. How to say sorry. 미안하다고 말할 방법을 모르겠다라는 거겠죠. Why don't you? 뜻이 뭘까나? Why don't you? 이렇게 잡아서 너가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표현이었죠, 얘들아. 뒤에 동사 원형 걸리는 거고요. 뜻은 너가 뭐뭐 하는 게 어때? 너가 write her a note 라고 써 있잖아요. 이 write는 되게 재밌는 동사네. 사형식 자리라는 게 보였어요, 얘들아. 사형식 동사죠. 그녀에게 쪽지를 이렇게. I, O, D가 보였어요. 이해 돼? 응. I, O 먼저, 사람 먼저지? 그다음에 사물이지? 그녀에게 쪽지 하나를 써보는 게 어때? 공식은 알아야 돼요, 그죠? 또는 뭐뭐 하는 게 어때? 그러면 여기 동사 두 번째네요. 보내보는 게 어때? 그녀에게? 맞죠? A text message? 뭐 문자. 문자 하나를 전송해보는 건 어때? 이랬죠. 그랬더니 줄리였죠. Oh,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네요. Thanks, 고마워요. 라고 하면서 끝났네. 요걸로 방법을 찾은 거야. 요걸로 그러니까 여자애는 납득했고 해결을 이둘 중에 하나 선택할 거야. 선택인 거야. 그지? 오케이. 자, 다음 거 하나 조금 이어서 가볼게요, 얘들아. 요거 되게 중요한 거 알죠? Listen and write는 되게 중요한 파트고 시험 문제가 가득가득 들어있는 쪽이에요, 얘들아. 아까 전에 보신 거에서 시제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Haven't worked it out yet 요 부분 있죠? 현재 완료 완료문법에다가 해결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이 사실 있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다음 대답, 이어질 대답도 중요해. No, not yet. 아직 해결 못했어. 이 부분도 중요한 거예요. 학교는 분명 yes, I have라고 써놓을 거야. 그럼 틀리는 거지? 의미상. 괜찮고요. 아래 이어서 가볼게요. 이건 쉬운 거야, 얘들아. 봐봐. I'm upset. 나 되게 불쾌해. 내 친구 안나 때문에. 이건 동격이야. 콤마라는 거죠, 얘들아. 콤마를 양쪽이 똑같을 때쓸수 있다는 말이에요. What's wrong? 뭔일 있네? 했더니 그녀가 about me behind my back 이렇게 했어. Talk behind one's back. 이거 수거예요. Talk behind one's back. 그러면 talk behind 소유격 back. 이렇게 얘가 수거인데 여기가 소유격사이고 back은 등이란 뜻이거든. 우리 신체의 등이요. 그러면 내 뒤에서 말한다지. 이게 뭘까? 험담하다라는 뜻이야. 험담하다. 써보자. 다시. Talk about me를 낑겼다고 생각하셔야 돼. 없는 거야, 우리 눈엔. 그럼 다시. Talk behind 하고 나서 once 하면 소유격자리인 거지? once 하고 back. 이렇게 쓰는 거야. I'm sad about my sister. 여동생 때문에 화났어요. What's wrong? 뭔 일인데? She was 그녀가 wears my clothes without asking me first. 옷을 입었어요. 뭐뭐하지 않고 전치사 맞죠? 뭐뭐하지 않고 나한테 질문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동명사 맞죠? 동명사 구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다음에 I'm upset about my brother. 남동생 때문에 화났대요. What's wrong? 우리 지금 핵심 대화문이 뭐예요? What's wrong? 이거겠지. Why the wrong face? 맞아요. 그땐 Y야. What이 아니다. 왜긴 얼굴이냐, 기억나지? 그때는 Y였던 거야, 얘들아. What이 아니다. What을 쓰고 지워야 되겠다, 이거. 오케이? What's wrong 할 때는 what. Long face는 Y야. 기억할 수 있지? 아래 내려와서, she sings loudly at night. 밤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대요. 그 다음, I'm upset my dog. 이거 아랫줄인데 미안. 띄어쓰기가 잘못 들어왔어요. 강아지 때문에 화났대요. 뭔 일인데, 강아지가, 이시죠? 맨날 숨겨요. 내가 좋아하는 신발을. 됐죠? 할수 있지? 자, 그러면 What's wrong에 대한 모든 표현을 싹다 배웠고요. Listen and talk number two 이제 들어온 거야. 새로운 패턴 표현을 배우는 거야, 얘들아. 알았지? 집중해서 해보자. 자, Mr. Brown, I want to get a good grade in English. 뭔가 고민을 털어놓고 있네요. 느껴졌어, 그게? 자, 고민을 상담하고 있는 게 보여야 돼. Mr. Brown은 선생님 성함이시겠죠? Brown 남자 선생님, Mr.니까. 그럼 여기 남자는 Sam 선생님인 거고 여자의 이름도 여기 등장했죠? 그럼 여기다가 수진이네.
수진이가 선생님께 털어놓았어. 선생님, 저 원해요. 뭐를? 이만큼을 원하겠죠. 오랜만이죠, 얘들아. 원투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뒤에다가 무조건 투부정사 쓴다 기억나요? 투부의 무슨 용법이지? 명사정법인 것도 맞죠? 뭐뭐하는 것을 원한다. 그지? 뭐뭐하는 것을 원해. 그러면 get a good grade. 무슨 뜻? 좋은 성적이겠죠? grade는 학년이란 뜻도 있어요. 등급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성적이겠지. 영어 과목에서 좋은 성적 받기를 원합니다. What should I do? 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이번 핵심 표현인 거야. 나 어떻게 해야 되죠? What should I do? 나 어떡해요? 나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해야 할까요? should인 거죠. Well, Susan, you should concentrate. 너가 뭐 하는 게 좋겠다? 집중해야만 한다. In class, 수업 시간에 first of all 이라고 써 있죠. 이거 중요해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 단어야. 우리 눈에는 한 단어야. 무엇보다도 또는 우선이란 뜻이야. 우선이고요. 누구의 동의요? 그냥 first 써도 되고요. Above all, above all 하면 동의어야. Above all, 무엇보다도. Above는 위잖아요. 무엇보다 위에. 모든 것의 위에. 그러니까 우선이지. I see you often have your head in the clouds. 그러죠. 내가 본다. 이만큼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속에서 봐야 되는 거 맞지? 누가 생략? 명접 대시 여기 생략. 늦게 잤어요? 이렇게 해서 명접 생략. 내가 본다 하면서 색깔 돌려봐요. 너가 종종 have your head in the clouds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구름 속에 네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걸 봤대. 그랬더니 여자애가 수진이가 모르겠잖아요. Clouds? 구름이요? I can't see the sky. 나 하늘을 볼수 없는 걸요? From inside the classroom 이러죠. 어디에서? 교실 내부에서는 하늘이 안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뭐래? That's not what I meant.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뭔 소리지? That's not what I meant. 이것도 중요해요. 그것은 아니다. What I meant. 이 부분이 중요한데, 내가 의미했던 것. 또 써보자. 내가 의미, 과거 시제죠. 했던 것. 이렇게 쓰고, 파란색 돌아갈게요. 그것은 아니다. 라고 써있지. 그거 내가 의미했던 게 아니야. 라고 써있는 거야. 그러면서 남자가 그러지. I mean, 내가 의미한 거는 선생님께서 이러는 거야. You don't focus in class. 요게 하고 싶었던 말이 가는 거지. 이해돼? 그럼 누가 생략이야, 얘들아? 완벽하죠? 누가 생략? 명접 대시 똑같이 생략되는 거지? 왜냐면 여기 meant니까 뭐뭐를 의미하다. 이만큼이 목적어 자리잖아. 목적어 역할을 했죠? 그러면 색깔로 볼게요. You don't focus. 너가 뭐 하지 않아? 너가 집중하지? 아나, 어디에서? 수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다시, 이번에는 표현들을 배워봐야 되는 거야, 얘들아. 봐봐. You have your head in the clouds의 뜻을 알아야 돼. 뜻이 뭐래요? You don't focus in class. 이거. 그러니까 너가 구름 속에 머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너가 수업 시간에 집중 못한다를 의미하는 거였겠죠. 이해돼? 영어식 표현인 거야. 마치 속담처럼 얘들아. 알았지? 이 숨은 의미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아래에 또 다시 해보죠. Did you finally go diving yesterday? 너 마침내 갔었어? 라고 물어봤죠. 뭐를? 어제, 닉, 어제 너 다이빙하러 갔어? go 더하기 누굴 쓰는 거예요? 동명사. 뜻은? 뭐뭐 하러 가다. 됐죠? 그랬더니 actually 사실 실은 in fact의 동의어. In fact 사실은 I got cold feet, 미나 이러는 거야. I got cold feet, 미나. 이것도 뭔가 표현이 어색해 보여야 돼, 얘들아. 내가 차가운 발을 가지였다. 내가 차가운 발을 얻었어, 미나야. 이게 참 무서운 말이잖아. 발 동상 걸렸다는 걸까? 이게 뭔 소릴까? 아래 봐봐. That's too bad. 너무 안 됐네. 라고 여자가 얘기하는 거야. How did you get a cold? 이렇게 물어봤네.
get a cold는요, 감기 걸리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여자애는 물어봤지, 남자애한테. 발 동상 걸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어떻게 감기 걸렸어? 라고 물어본 거야. 왜 그런 거야? 너 미나? 그거 아니야. That's not what I meant. 아까 본게또 나왔죠, 얘들아. 여기서 봤지. That's not, 그거 아니야. 라고 써야지. 그거 아니야. 뭐가 아니야? What I meant. 내가 의미한 게 아니야. 똑같은 게 느껴져, 요거랑?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의미한 거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주동. I meant. 내가 의미하는 거는 that I got scared. 내가 어떻게 됐었다고요? Got scared. get 더하기 형용사라 그랬지. 여기 형용사가 보였어야 돼. 내가 겁을 먹게 되다라는 뜻이죠. 겁먹은 scared잖아. 내가 겁먹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 거죠. 요게 명접인 거지, 얘들아. So I didn't die. 그래서 나 다이빙 못했어. 라는 거죠. 다시 학교에서 I got cold feet 했 뜻을 쓰래. 뜻이 뭐야? I got scared 였겠죠. 내가 겁을 먹다 하면 I got cold feet 이라고 표현하는구나 라는 거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다이빙 못했대요. 자, B도 존재하죠. I'm so stressed out. 잠깐만 한 번만 볼게. 기네요. 우리 A에서 끊어갈까, 얘들아? 응, 여기까지로 끊고.